네, 마케팅을 맡고 있는 강현미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오늘 저녁 시간에 저희 영화 선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영화 보시기에 앞서서 헤어질 결심의 박찬욱 감독님과 배우분들 모시고 무대 인사를 진행하겠습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반갑습니다. 귀한 시간 내서 이렇게 봐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. 이 영화 약간 길어요. 죄송합니다.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또 그렇게 지루하지는 않을 거예요.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장르가 섞인 수사 드라마인가 싶으면 또 사랑 이야기고. 사랑 이야기라고만 부르기에는 좀 서스펜스도 있고 추리도 있고 그렇습니다. 그리고 슬픈 장면도 있고 웃기는 장면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다 미리 잘 음미하시면 그렇게 지루하지는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 끝에 정훈이 송창식 두 위대한 가수들의 새 녹음으로 옛 노래 안개가 흘러나오니까 스태프들 자막 끝날 때까지 다 지키셔야 손해보지 않습니다.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김신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영화 볼 준비 다 하셨나요? 아우, 예. 아, 목소리 우렁차네요. 아우, 예. 언니 최고. 예, 히트다 히트. 예. 재밌을 때는 확실히 재밌고요. 그리고 빠질 때는 제대로 빠지는 영화입니다. 예, 처음에 시나리오를 받고 물 흐르듯이 이렇게 내가 책을 읽은 적이 있었나 할 정도로 아주 촘촘하고 그리고 퍼즐이 맞춰질 때는 아주 확실히 맞춰주고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이 모든 상상의 파도가 나오는. 영화입니다. 여러분,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이정현입니다.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우리 영화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여러분들, 영화에서 저 박해일 선배님 아내로 나오는데요. 네, 우리 케미도 재밌게 봐주시고, 좋은 입소문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배우 박해일입니다. 이렇게 일요일 저녁에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소중한 시간 내신 만큼 저희 영화는 보실 때 배우분들의 눈빛이나 호흡, 눈과 귀를 여시고 섬세하고 세세하게 바라보시면 감독님의 묘한 로맨틱 코미디를 즐기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. 영화 재밌게 보시고요. 이번 한주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드리는 마음을 담아서 헤어질 결심의 부츠와 사인이 담긴 포스터를 선물로 준비했는데요. 감독님과 배우분들께서 네 분을 선정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소원 내려보세요. 제가 말씀드리는 조건에 맞는 분만 드시는 거예요. 이런 제목을 가진 영화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서 보러 오신 미혼 커플 손 맞잡고 들어보세요. 저 남자분이 야구 모자 같은 걸 LA 예, 두분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. 축하드립니다. 누가요? 이러다가 주민번호까지 나오는 저는 지는데 일단 저도 되게 좋아하는데 이거를 사실 와주신 모든 분들께 드리지 못해서 조금 아쉽습니다. 예, 제가
선택할 분은 남잔데 세 명이서 오신 분 있어요? 트리플 없나요? 여잔데 세 명. 아, 제일 빨랐어요. 제일 빨랐어요. 예. 제일 빨랐습니다. 예. 환영드릴게요. 네, 저는 함께 영화 보러 와주신 부부 계신가요? 네. 자, 부부. 예. 아, 저는, 네. 저기 뒤에 계신 분 예배하시기 힘드셨을 것 같아요. 예. 가장 빨리 예배하셨을 것 같아서. 예. 감사합니다. 아. 드리겠습니다. 와. 네, 선물 받으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. 오늘 영화 보시면서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 인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